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에서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호빵의 시사방송 호시탐탐입니다. 호빵의 시선으로 시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호빵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꼭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역단체 2곳, 기초단체 2곳, 광역의원 8곳, 그리고 기초의원 9곳, 총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LH 사태, 보수 후보의 단일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합쳐지면서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이후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외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을 보면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새해 초부터 이명박근혜 사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촛불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촛불개혁을 여기서 중단하고 적당히 타협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어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까지 올라섰습니다. 남북관계도 한번 봅시다. 대북정책 하나하나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다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촛불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민심이 적폐 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고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면 앞장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나서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적폐청산에 단호히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적폐 세력과 끝까지 사활을 걸고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심이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지금 완전 신이 났죠. 하지만 결국 적폐 세력들은 망하는 집구석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한 인물은 오세훈과 나경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둘을 이용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는 뚜렷이 부각되는 대선 후보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인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1년짜리 선거인데 후보들의 공약을 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1년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면 되지 않냐. 그런데서 오세훈 후보가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네, 돌아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직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양화대교 디귿자 코스, 서울시청 기습 철거,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강남역 침수, 그리고 그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도 아주 펑펑 쓰셨어요. 경인 아라뱃길 조성으로 서울시의 부채 8천억 원을 안겨주셨고요. 태빛 둥둥섬에 1190억 원을 부어서 한강에 둥둥 떠내려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지내면서 서울시 부채는 7조 8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와중에 자기 배는 또 챙겼어요.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로 셀프 지정하면서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죠.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증거들이 드러난 상황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박형준 후보는 깨끗할까요? 박형준 후보는 MB 정권 시절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박형준 후보는 개인의 비리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청탁 의혹인데요. 의혹이 제기되자 박형준 후보는 딸이 홍익대에 지원한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청탁을 받은 당사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에 박형준 후보는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CT 분양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의혹이 발생한 것이죠. 이 씨는 박형준의 아들에게 20억 원을 받고 LCT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세 차익은 단돈 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 박형준의 부인에게 이 아파트 분양권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 아파트는 40억이 되었습니다. 무려 20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죠. 이러한 두 후보들의 의혹을 종합해보면 오세훈과 박형준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만 이 권력을 사용해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적폐세력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들은 의기양양의 적폐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되돌리고 촛불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촛불을 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 개혁이냐, 적폐 세력의 부활이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도, 공수처를 설치한 것도, 중수처를 설치한 것도 모두 우리 국민들의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대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다시 촛불 국민들이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들의 투쟁만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그리고 반드시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중단 없는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